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이 많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다 큰 목소리로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우의 낭독을 들으며 눈으로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니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지금은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지적하십니다. 에브라임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것을 경비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물건을 애지중지 아꼈습니다. 그래서 제사할 때마다 송아지 신상에 입을 맞추기까지 합니다. 주여, 나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손으로 만든 우상 덩어리에 온 정신을 쏟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저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 안에 모든 바알 신상이 허물어지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삶 살게 하소서.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마른 땅에서 그들을 돌보고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부르자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었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자, 표범, 새끼 이름 곰같이 백성을 맹렬히 치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 삶의 위기의 때는 풍요로울 때임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주신 풍요를 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나라가 교만하지 않고 주님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나라, 특히 복음을 열방에 흘려보내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9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시고 보응하십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때가 되어도 자녀를 출산하지 못함 같이 이스라엘의 수고와 고생이 헛될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시도들이 그치게 하소서. 주께서 세우신 가정과 생명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 합법화 움직임이 무산되게 하소서. 학교에서 시행되는 무신론 교육, 왜곡된 성교육이 그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소서. 탐욕과 이기심, 분노와 다툼, 지적인 교만과 영적 타락으로 무너지는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전염병과 자연재해를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며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북한 안에서 식량 부족으로 굶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소서. 위기에 위기가 겹친 지금 북한 정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 김정은 목사, 최춘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바이러스의 감염이 속히 종식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살 길이 열리게 하소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국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모든 시도가 무산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순전한 복음 위에 굳게 서며 새 부흥이 시작되게 하소서. 교회마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며 기도의 대연합운동이 시작되게 하소서. 온라인 세계에서 복음이 더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전해지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한 시간 기도를 통하여 어려운 때를 이길 영적인 힘을 얻게 하소서.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